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이제 본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의. 여기 문제가 뭐냐, 그런 뜻인데요. 차이다, 이런 의미. 차이. 현상. 현상이라는 거는 지금 나타나는 상태다. 현재의 모습이다. 예상되는 상태다. 예기치 못한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만족스럽지가 않다.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상되는 상태. 현재 어떤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어떤 뭐 기대하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현실에서 어떤 바로 이제 나타나는 상태, 이런 것들이고,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목표가 있다. 이런 얘기. 목표. 있어야 할 모습, 바람직한 상태, 기대되는 결과. 그 차이를 갖다가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옆에 글이 하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문제의 반은 풀린 것과 같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겠다. 좀더 어떤 구체적인 틀에 의해 가지고 그런 틀이 프레임, 영어로는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그런 틀에 대비를 한다든지 어떤 찾는 거죠.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질문이나 의논 대상을 의미한다. 즉,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나 얻고자 하는 해답이 있지만 그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알지 못한 상태이다.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가 있었잖아요. 목표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도달하는 데 필요한 어떤 행동을 모른다.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그렇죠? 거기에 대응해서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제 방법론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흔히 문제점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상황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인 핵심 사항을 말한다. 문제점이 또 있다. 문제. 어떤 문제 또저그 포커스를 한다는 핵심을 이제 어떤 이제 찾아보면, 포커스를 이제 맞춰보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면 그 문제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점이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인 핵심 사항을 말한다. 예컨대 난폭운전으로 전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의 발생을 문제라 하고, 난폭운전은 문제점이다. 이제 사고가 났다. 그거는 이제 문제. 그 다음에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난폭운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문제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손을 써야 할 사항, 그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건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핵심.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원인을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유형. 유형이라는 건 이제 타입인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문제의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그 문제를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종류가 뭐냐. 그렇게 이제 구별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기능에 따른 문제 유형, 제조 문제, 판매 문제, 자금 문제, 인사 문제, 경리 문제, 기술상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이다. 어떤 그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조에 관한 문제다. 판매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결 방법에 따른 문제 유형, 논리적 문제, 창의적 문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뭐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반된 그렇죠? 기반된 어떤 현실을 떠나서 어떤 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 문제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이유 같은 것을 갖다가 저 단계별로 찾아가지고서 분석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시간에 따른 문제 유형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 이렇게 된 과거 문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현재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 미래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문제 유형. 여기 이제 도표도 하나 있는데, 그 발생형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형 문제. 이거는 이제 보이는 문제다. 그렇죠? 탐색형 문제는 찾는 문제. 어떤 이제 그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이제 현재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을 갖다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해가지고 탐색형 문제, 찾는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설정형 문제, 또그 미래 앞으로 이제 그 닥칠 어떤 그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또저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미래 상황에 대응, 그 다음에 어떤 저 개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상복귀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재에서도 어떤 그 요구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 이런 요구되는 상황, 거기에 스테이터스,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된다. 그것이 원상복귀, 발생형 문제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개선은 어떤 찾는다 이렇게 되는, 찾아서 더저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래 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발생형 문제, 보이는 문제. 그 우리 눈앞에 발생되어 당장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발생형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미 일어난 문제로 어떤 기준을 일탈함으로써 생기는 일탈 문제와 기준에 미달하여 생기는 미달 문제로 대변되며 원상복귀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지향적인 문제라고 한다. 현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수준이 있는 거죠. 수준, 그렇죠? 그 수준에 이제 못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 수준에 못 도달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찾아서 어떤 저그 수준으로 돌려놓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지향적인 문제다. 탐색형 문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유형인데, 찾는 문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의미한다. 탐색형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이를 방치하면 뒤에 큰 손실이 따르거나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탐색형 문제는 잠재 문제, 예측 문제, 발견 문제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잠재 문제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어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확대되어 해결이 어려워진 문제를 의미한다. 잠재 문제는 숨어 있기 때문에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잠재 문제, 예측 문제, 발견 문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측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현재 상태로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말한다. 발견 문제는 현재로서는 담당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유사한 타 기업의 업무 방식이나 선진 기업의 업무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금보다 좋은 제도나 기법, 기술을 발견하여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저 탐색형 문제죠? 탐색형 문제,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설정형 문제, 미래 문제. 미래 상황에 대응하는 장래 경영 전략의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한다. 설정형 문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전혀 관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과제 또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로서 목표지향적 문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창조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조적 문제라고도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지금 저 현재의 어떤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창조적인 또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설정형 문제, 미래 문제. 그렇게 보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문제 해결에 그 문제 해결 어떤 저 사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사례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저그잘안된 경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안 된, 아, 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든지 뭐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시고 사례를 보시죠. 직업인 누구나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 문제 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의 의미와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해결이 뭐냐? 그렇죠? 문제 해결이 뭐냐? 또 문제 해결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 사고를 해야 되겠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기본 사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자원의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죠.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자원의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례,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례가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
뭐저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저뭐 음반 회사, 그 다음에 어떤 뭐 제과 회사, 그 다음에 뭐 라면, 그렇죠? 라면 어떤 저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사례 일을 보시면 K-POP 음반 회사인 A 회사는 음반 시장의 부진으로 인하여 기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지사를 철수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A 회사가 미국에서 철수한 후 방탄소년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K-POP 열풍이 불게 되었고, A 회사는 비용을 절감한 게 아닌 수익을 버린 격으로 초래하게 되었다. A 회사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은 이제 뭐 BTS라고 하고, 그 소속사는 저 하이브라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이브. 그 방시혁 씨가 의장이라고 하는 거죠. 의장, 뭐 회장인지 의장인지 뭐잘 모르겠지만, 이제 BTS죠. BTS. 하이브라는 회사. 그래서 A 회사가 뭐 하이브를 의미한 것 같진 않고, 뭐 다른 회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 한류 열풍, K-POP 열풍이 그 BTS에 의해서 이제 크게 이게 또 붐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견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 그 전에 철수를 해가지고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할 기회를 놓쳤다. 미국에서 사업을 또 확장할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자원의 활용, 그것 중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운영비 같은 게 이제 많이 드니까, 그 지사를 갖다가 더 유지를 못하고, 그냥 철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말을 갖다 또 지어내면 이게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전략적 사고. 큰 대세라든지 트렌드를 갖다가 읽어내질 못했다. 그렇지? 그 K-POP은 뭐 분명히 성공한다든지 미국 사람들도 K-POP을 더 좋아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트렌드가 있다면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캐치를 못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아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분석적 사고라든지. 분석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거, 그 자료 같은 거를 갖다가 저기 읽어가지고서 뭘 찾아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례 2를 보시면, C는 제과 업계의 신입사원이다. C가 입사한 회사는 경쟁 업체인 P사보다 판매율과 인지도가 뒤떨어졌고, 구성원들 모두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C는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바꾸기 위해 P 기업과 자신의 기업 간의 차이를 분석하게 되었다. 분석이라는 게 있네. 분석적 사고. 분석적 사고. 그걸 해야 문제 해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석적 사고. 그 결과,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제 쭉, 뭐, 저 여러 가지 저 분석을 해본 결과, 자신의 회사가 위생의식에 있어 P 기업보다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위생의식, 그렇지? 소비자 역시 위생에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위생, 우리가 P 회사에 부족한 게 뭐냐? 자료를 갖다 쭉, 어떻게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위생 교육이 부족하다. 위생 교육 시간이. 그래서 그게 또 위생 의식으로 위생 의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저 C사는 B사보다 덜 위생적인 어떤 위생이 좀저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저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도 점점 예민해졌다, 예민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갖다가 보고서로 제출하였지만 결국 회사의 전략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런 분석적 사고라고 또볼수 있겠네. 이게 뭐또이 사례 2가 전략적 사고가 아니냐, 뭐 전략적 사고는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또뭐 위생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사고가 위생에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또 전략적 사고로도 전략적 사고에 해당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단은 이제 뭐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걸 또 분석적 사고라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거고. 사례 3. 라면 업체인 N사는 업계 1위였으나 현재 경쟁 업체인 S사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위해 처해 있다. N사에 근무하는 K과장은 업계에 불고 있는 매운맛 열풍을 감지하고 라면 스프의 매운맛을 기존 대비 20% 증폭한 라면을 출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진료할 수 있어 재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 원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라면은 모든 소비자를 고려해서 중간 맛으로 출시해야 한다는 라는 이유로 신제품 개발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N사가 저기 뭐 농심이 될지 S사가 삼양라면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어낸 얘기죠. 근데 저 어떤 그 라면의 그 매운맛을 이제 그 소비자가 많이 찾은 거는 그뭐 1, 2년 전, 2, 3년 전부터 아마 그런 저 트렌드가 있었던 건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갑자기 저 소비자들이 매운맛 라면을 좋아한다 이러니까 사회의 어떤 저뭐그 환경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지 그래서 매운맛으로 그걸 하려는지 뭐 그런 거 있었죠. 어떤 저는 이제 라면은 잘안 먹고 매운 것도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뭐 관심 없는데 뭐 불닭볶음면이나 뭐핵 거기서 핵도 들어가 핵아핵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 굉장히 저 매운맛이 강화된 거 맞지? 매운맛 성분은 저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저뭐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아주 매운 고추들 있잖아요. 뭐저 무슨 태국 뭐저 고추라든지 뭐전잘 모르지만 그런 걸 이제 사용해서 저 매운 맛을 아주 저 증가시킨 증폭시킨 여기서는 그런 라면을 이제 출시하자고 했다. 근데 그 경영진에서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어떤 뭐 전체 뭐 소비자를 갖다가 저 대상으로 출시해야 된다든지. 또뭐 원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그래서 개발에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저안 되면 그게 저또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 하여튼 한번 자세히 저 그까진 또 저기 얘기를 또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뭐 사례입니다. 사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동해 보시면 그 문제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분석한 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결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해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현재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상황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다음 순서에 따라 적어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업무 수행 과정 중에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적으시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된 원인에 따른 문제 해결책들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적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안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네. 문제가 뭐냐? 그렇죠?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해결안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기대 효과가 뭐다? 문제점이 뭐다? 해결책 중 가장 최적의 해결안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이렇게 해결책 중 가장 최적의 해결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해결책 중 가장 최적의 해결안은 무엇이냐? 그렇죠? 기대효과 문제점,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문제 해결책, 뭐 해결안이랑 같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기대효과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이제 문제점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해결책 중 가장 최적의 해결안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저 사례 1, 2, 3 있었죠? 어떤 미국의 지사, 그 다음에 어떤 제과회사에서 그 위생 교육을 뭐 강화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올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라면 회사에서 어떤 매운맛, 즉 강화한 라면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자본의 활용 중 어떤 것이 부족해서 벌어진 경우인지 구분하고 이유를 제시하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찾기도 좀 어렵지만 딱 이거다 그렇게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어내기 나름이지 그거야. 사례 1은 뭐 전략적 사고다. 그다음 사례 2는 분석적 사고다. 그렇죠? 위생교육을 우리 회사 위생교육 시간이 우리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적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낸 거고. 그다음에 사례 3은 이제 뭐그 매운맛에 출시를 하는 건데 매운맛을 출시를 하는 건데 그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면 판매 업체인 N사는 업계 1위였으나 현재 경쟁 업체인 S사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N사에 근무하는 K 과장은 업계에 불고 있는 매운맛 열풍을 감지하고, 그렇죠? 매운맛 열풍이 있다. 그것을 감지했다. 그 다음에 라면 스프의 매운맛을 제품 대비 20% 증폭한 라면을 출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매운맛을 강화해야 된다. 더 매운 라면을 출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렵다. 그렇게 이제 난색을 표한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업계에 불고 있는 매운맛 열풍이다. 그렇지? 매운맛 열풍이다. 전략적 사고라고 뭐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지? 전략적 사고. 이러이러한 트렌드가 있어서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내외부 자원의 활용도 될수 있나요? 이거 내외부 자원의 활용? 어떤 회사의 어떤 뭐 제조하는 어떤 기반 시설, 기반 능력은 있잖아요. 네? 거기다 뭐저그 매운맛 막 강화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굳이 뭐또저 얘기를 만들어내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문제 해결의 정의 및 의의가 있는데,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라는 건 어떤 현재와 또 어떤
바람직한 상태, 목표와의 어떤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럼 뭐냐? 문제 해결이란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과제를 도출한 뒤 바람직한 상태나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최적의 해결안을 찾아 실행 평가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을 그렇게 정의를 했네. 의 문제 해결은 조직, 고객, 자신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자신이 속한 자신이겠죠. 자신이 속한 조직의 관련 분야에서 세계 인류 수준을 지향하며 경쟁사와 대비하여 탁월하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고객 측면에서는 고객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아 개선과 고객 감동을 통한 고객 만족을 높이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자기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거나 단순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측면, 고객 측면, 자기 자신 측면. 그렇죠? 다 업무에 관련한 얘기 같아요. 어떤 저 회사나 조직에서 저 일할 때, 그렇지?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조직, 고객, 자신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준다. 어떤 조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강화된다. 고객 측면에서는 이제 만족을 이제 서비스가 좋아지면 만족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자기 자신도 어떤 저 효율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필수 요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과 각 실무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 심리적 타성 및 기존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낼수 있는 창조적 스킬 등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 훈련.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 심리적 타성 및 기존의 패러다임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낼수 있는 창조적 스킬 등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창조적인 어떤 스킬, 그렇죠? 아이디어 그런 것이 또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은 사내외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뿐 아니라 본인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조직 전체의 관점과 각 기능 단위별 관점으로 구분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조직 전체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 그렇죠? 문제 해결 위한 어떤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고 또 문제라는 것을 조직 전체의 관점, 조직 전체가 어떤 달라붙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단위별 관점이죠, 그렇죠? 그걸 갖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개인이 어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조직 전체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사고,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자원의 활용, 등네 가지 기본적 사고가 필요하다. 나왔죠? 그 사례도 뭐 사례를 뭐저 사례가 어떤 사고가 부족해서 저그
그렇게 됐는지 찾아봐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전략적 사고, 현재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이 상위 시스템 또는 다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 사고, 그렇죠? 라면은 글쎄 라면을 갖다가 이제 뭐 라면의 매운맛을 갖다 전략적 사고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상위 시스템 또는 다른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위 시스템이란 결국 저뭐 그런 판매 라면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 트렌드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 찾아서 어떻게 연결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석적 사고를 해야 한다. 전체를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그 요소의 의미를 도출한 다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분석적 사고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고, 세 가지 사고가 요구된다. 성과 지향의 문제.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사전에 구상하고 실행하라. 가설 지향의 문제. 가설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영어로는 하이포시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상 및 원인 분석 전에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의 과정이나 결과 결론을 가정한 다음 검증 후 사실일 경우 다음 단계 일을 수행하라. 그 결론이 어떻게 된 결론을 가정한다. 그렇죠? 결과, 일의 과정 이런 것들을 가정한 다음에 그것을 검증한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맞는 경우, 사실일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라. 이게 하나의 어떤 저그 문제 해결 방법에 저 하나라고도 볼수 있다 이렇게 하는 문제를 갖다 어떻게 저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저 가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다음 단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지향의 문제. 일상 업무에서 일어나는 상식 편견을 타파하여 객관적 사실로부터 사고와 행동을 출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식 편견을 타파한다. 객관적 사실로부터 사고와 행동을 출발하라. 이게 이제 분석적 사고를 강조하는 거네. 이러이러한 게 요구된다. 그렇죠? 성과 지향의 문제.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이게 이제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세 가지, 이런, 어떻게 됩니까? 방면. 그렇죠? 세 가지 어떤 그런 면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갖다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분석적 사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로부터 사고와 행동을 출발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저 가설을 좀 만들고 그것을 사실일 때또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사전에 구상하고 실행하라.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세 가지 사고가 별도가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이런 걸 저다 고려해가지고 함께 고려해가지고서 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분석적 사고다. 그렇게 보입니다. 발상의 전환,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전환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를 지향하라. 이게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이죠. 문제 해결의 어떤 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을 하라. 내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문제 해결 시 기술, 재료, 방법, 사람 등 필요한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문제 해결하려면 뭐저 결국은 또 자원이 필요한 거죠. 리소스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조직이 직면한 상황과 맡고 있는 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요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장애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은 경우, 문제를 접한 다음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구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직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여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대안책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직관이라는 게 저기 영어로는 인투이션 같은데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 딱 봐서 이게 이제 이렇다. 하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감이라고 볼수 있지. 감. 그렇죠? 감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전에 개인적인 편견이나 경험, 습관으로 증거와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정과 틀에 얽매여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무시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저 너무 저 사고가 저 예전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 문제 해결에 있어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정보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세상이 저 복잡한 거죠. 세상이 복잡하고 문제도 복잡한데 단순한 정보에 의존한다. 우리는 보통 너무 단순한 정보들에 의존한다. 그러면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엔 또 조금 이거와 상반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자료 수집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야.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많은 자료를 얻으려는 노력에만 온 정열을 쏟는 경우가 있다. 무계획적인 자료 수집은 무엇이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많다. 자료 수집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자료 수집도 뭐 계획을 통해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우,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 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문제 해결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문제 해결.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저 사전을 찾아보니까 촉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촉진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make it easier 그렇지? 더 쉽게 한다 그런 얘기야. 더 쉽게 또 어떤 일을 갖다가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퍼실리테이트라는 동사들을 촉진하다, 그렇지?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문제 해결, 새로 입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험을 한 번쯤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상사나 동료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업 생활에서도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 증가하고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문제 해결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퍼실리테이션이란 어떤 그룹이나 집단이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의미한다. 다음은 최근 잇따라 생겨난 저가 로드샵 화장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A 화장품 회사의 사례이다. A사는 판매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6월 현재 예상보다 2배 이상 재고가 늘어났다. 이에 판매 부장과 공장장 양쪽을 조정하는 입장에 있는 경영관리부장 등세 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퍼실리테이션의 개념과 함께 경영관리부장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례를 읽어보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화장품 회사인 A 회사는 최근 저가 로드샵 화장품이 급증하면서 판매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애초 예상보다 재고가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회사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경영관리 부장이 약간 중간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간 입장. 판매 부장은 이제 어떤 판매하는 세일즈 측면이니까 또 저기 입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경영관리 부장은 뭐 어떤 이제 중간에서 어떤 딱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도록 합시다. 먼저 판매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게 되었습니까? 최근 저가 로드샵 화장품들이 저렴한 가격과 명품 화장품 복제를 통해 완전히 시장을 잠식해버렸습니다. 또한 로드샵 사이에 잇따른 세일 전쟁으로 더욱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화장품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판매부장이 얘기하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군요.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일부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유통망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경쟁 상품이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판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현장에서 무언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공장장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제조하는 입장이고.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해볼 만하다면 국내 시장용으로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을 유럽용으로 변경해서 생산하면 어떨까요?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놀려야 할 정도라면 조금이라도 재고를 줄이기 위해 철야를 해서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해서 유럽용,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는 이제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유럽 시장은 이제 지금 진출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 바꿔서 유럽에다 이제 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좋은 제안이군요. 당장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산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의 부품이 남게 됩니까? 확정 주문량이 3개월분은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서서 주문해 놓은 그 후에 3개월분은 남게 됩니다. 요 얘기는 그 부품이라는 얘기인데 부품이라는 건 이제 원자재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원자재, 그렇지? 원자재. 용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지. 담는 병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확정 주문량이 3개월 분은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서서 주문해 놓은 그 후에 3개월 분은 남게 된다. 뭐 이제 병 같은 걸 이제 디자인을 바꾸면 그 병은 또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병 같은 거, 저 용기, 그렇죠? 담는 그릇,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부품이. 3개월은 이제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3개월은 또 남게 된다. 활용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판매 부서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요? 그렇다면 그 부품을 사용하되 일부 기능을 줄여서 저가형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겠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가 쭉 나왔는데, 좀 복잡한 얘기네, 복잡한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의견을 조정하는 퍼실리터다. 이렇게 퍼실레이터. 그렇지? 퍼실레이터가 여기서는 이제 경영관리부장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경영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이제 하는데, 원래 뜻은, 퍼실레이테이션이라는 거죠. 사전적인 어떤 뜻은, 촉진하다. 그렇지? 촉진하다. 이용 가능하게 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Make it possible. 그렇지?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한다. Make it easier. 그렇지? 그걸 또 어떤 일을 하는데도 쉽게 하게 한다. 그게 어떤 facilitate 동사가 이제 facilitate고 명사가 이제 facilitation이죠. 그렇죠? 여기서 facilitation.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 facilitator. 그렇죠? facilitator. 중간에서 이제 어떤 상황 같은 거를 갖다 이제 파악해서 잘 중재를 한다든지. 그렇지? 또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찾도록 그렇게 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퍼실리테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뭐요 사례를 갖다가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